기술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지수가 빠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미국장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90일간 단기 뭐죠? 휴전을 했는데, 휴전에 대한 의심으로다가 나는 관세맨이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국채가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을 벌어지면서 주가를 폭락까지 왔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틀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역시 조정을 받았는 것은 누가 매도를 했느냐, 주로 역시 투자 집계를 가보면 외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했죠. 외인들이 매도를 했고, 어제 4일날도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주가를 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수요일날 또 하나가, 개인들은 강력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힘이 딸리는 모습이고, 전체 거래량은 뭐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어제 방송을 해드렸나요? 어제 삼성전자와 추세를 완전히 꺾고 내려가면서 어려운 직면에 구하겠다. 오늘 역시 거의 신저가 직전까지 내려갔죠. 하이닉스 역시 내려가면서 추세는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렇게 떨어질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가나? 실제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죠. 오늘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청취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치 투자가 뭔지를 조금씩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제가 가치 투자의 기본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진정으로 가치 투자가 뭔지 그걸 하나씩 제가 풀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원조는 제 최초는 케인즈라고 봐야 되겠죠. 존 메이드 케인즈가 안전 마진을 얘기하면서 가치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거를 이제 따서 그다음에 벤저민 그레엄에 이어서 다시 워런 버핏 또 필리피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를 닮은 켄 피셔 역시 가치 투자자고요. 피터 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명인들의 투자 방법, 또 저퍼주 혁명을 가져온 존 네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가치 투자의 기본이 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보면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 내일도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참 저희가 어제도 잠깐 보였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들은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걸 보면 더 무섭죠. 자, 이 신고가를 행진하고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서 지금 22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격났다고 팔아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도 아직도 팔지 않고 추가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차트로만 여러분이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도라고 나면 여기서 다시 살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가 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전문가도 거의 드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를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자꾸 시각을 보고 단기 수익에 투자자들이 거의 연연하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삼화 콘덴서를 실제 계좌를 여기서 6,200원에 매수해서 자그마치 10만 9천 원까지, 얼마? 자그마치
현 650%를 냈고요. 또 하이닉스를 6월 달에 매수해서, 그죠? 6월 달에 집중 세 번이나 추천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천, 추천 이렇게 나가면서 240%를 내고, 그죠? 1차, 예, 50% 매도, 2차 맞아 매도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뭐를 갖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차트만으로 한 가지만 할 수는 없고요. 기업의 가치와 차트를 복합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부실하지 않은 기업을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여기서 설사 이격이 나서 잘랐다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갖는 것은 가격을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차트가 갈 때, 주가가 갈 때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료 회원들이 무림 PMP를 아마 이격났다고 다 잘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직도 안 잘랐을 거예요. 그죠? 아직도 가치가 저평가니까, 예, 비중만 지켰다면 한번 강력 보유해보는데,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들은 올라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차트로 한다고 했으면 벌써 여기서도 몇 번을 잘랐어야 되죠. 이격나서 자르고 이격나서 자르고 감히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저평가기 때문에 또 매수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지금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죠. 300% 가까이 나서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니까 이걸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는 건 이 자리였으니까, 그죠?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예, 아무, 이게 무료, 은봉에서 추천했으니까 이 자리죠. 지금 뭐 손실이 났나요? 안 났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인가요?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니까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배우지 않으면 장기로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코엔텍하고 또 어제 우리가 추가 매수한 YN텍 오늘 강력하게 나왔죠. 어제 추가 매수를 제가 강력하게 위쳐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또 추가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또 가담했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게 중소형주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중소형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그냥 급등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가지요. 중소형주장이요. 그렇죠. 얘만 나갔나요? 그렇지 않죠. 예. 여러 가지 오늘 뭐 얘도 나갔고요. 이렇게 일진 파워도 역시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지요. 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중소형주장에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있었더니 강력하게 수익을 챙겨주더라. 그죠? 어, 그런가요? 예. 진양 화학. 어, 이건 왜 그러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가는 이유가 중소형주 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벌써 이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줬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나갈 건지 중요한 찬스에 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가는 중소형주장이 주로 오는데 올해는 좀 더 대형주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주장이 12월에 먼저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죠?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금 강력하게 막,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무섭게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라고 이미 제가 LGU 플러스를 주도주 장, 뭐죠? 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라고 그랬죠? 보유해서 강력 보유간다. 자,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안 빠지죠. 역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만 그런가요? 오늘 더 강력하게 나간 종목이 하나 또 있지요. 제가 분명히 좋은 일 벌어집니다. 역시 강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공부가 필요하죠. 자, 오늘은 이런 종목이 왜 나가는지 그것은 내일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뭔 종목이 왜 나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투자 없이, 그죠? 공부 없이 투자는 역시 여러분은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죠. 모래성 위에 성을 쌓은들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급등 나간다고 그걸 먹다가 깡통 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패가망신을 한다느니 집안이 뭐 망했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걸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주식만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주식에서 부실 종목을 추천받거나 친구 권유로 또는 뉴스를 보고 정보를 갖고 매수하다가 수없이 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여러분이 동업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짤막짤막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가 무엇인지, 가치 투자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이런 것들이 명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씩 제가 700권의 책을 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차트를 중시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는 기업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펀더멘털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짬뽕으로 만든 사람은 역시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을 만들어서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실적이 폭발력을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자그마치 책을 2000권을 읽은 명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걸 갈 거냐?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치 투자자는 역시 워런 버핏이고, 차트쟁이들은 성공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한때 이름을 날렸던 차트쟁이들은 다 소멸했지만 가치 투자쟁이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확률로, 어떤 주식 투자로 장기로 가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갈 것이냐는 벌써 답이 나왔다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증명되는 차트에서 여러분은, 그죠? 어떤 투자 방법을 가서 장기로 부자가 될 길을 가실 것이냐. 오늘 투자하고 말 거라면 여러분은, 그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 뿐만 아니라 무료 방송에서도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좋은 기업에,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자 정신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그런 투자 전략하면 부자는 고통을 참은 것만큼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커지면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평균 회귀 원리에 따라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꾸준히 따라와서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개와 주인의 이론처럼 어떻게 됐죠? 예, 가치에 주가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자, 그럼 하나만, 내일 물론 공부할 일이지만 당장 휠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코엔텍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느냐?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죠? 미국의 기업을 한국 사람이 인수하면서 이제 신발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렸죠?
신발 하나만 해도 어글리 신발이라는 것을 발매를 하면서 아직도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것이 외국에서는 뭐 20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팔면서 이제 그거를 대리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휠라 신발을 59,800원인가요? 두 개를 샀었는데요. 상당히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신발이구나. 그런데 진짜로 주가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저는 끝났다고 보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한테 갈 때까지 가라. 추세가 꺾일 때까지 배 터지게 먹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다.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짧게 잘랐지만 이런 종목은 내가 동업자 정신으로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 오전에 있으니까 그때 참여를 하셔서 들어보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만간 제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가치 투자에 대한 그 여태까지의 명인들 하나 둘씩 그 사람들의 방법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기획안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의 동업자 정신으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